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른바 수소도시를 꿈꾸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부산은 선박 항만 관련 수소 에너지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2인용 낚싯배입니다. 하지만 이 배를 움직이는 원료는 물. 배 이름도 워터보트입니다. 선박 내 공간에 넣은 물이 분해돼 수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돼 배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부산대 교수팀이 3년 전 개발에 성공한 수소 선박으로 지금은 일반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예, 저희가 1차적인 목표는요, 이 배가 물 밖으로, 물 위에 띄어졌을 때 특별히 문제 없이 잘 다니느냐, 그게 제일 그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작은 배로는 이미 성공을 했고요. 수소는 화학 반응에서 아무것도 내뱉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소스인 거죠. 수소차, 수소버스에 이은 수소 선박까지 청정에너지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소 산업 선도 도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울산과 창원, 강원도, 충남 등이 잇따라 수소 도시, 수소 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수천억 원씩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부산형 수소 경제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 합동 어떤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그 협의체나 이런 거를 추가로 발족을 시켜서 수소경제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특히 선박과 항만의 수소 경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특화된 지정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항만 수소도시가 없기 때문에 부산은 항만 수소도시로서의 타겟을 잡고 가는 게 좋고요.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5분의 1을 수소가 차지하고 관련 일자리도 3천만 개가량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형 수소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